장단점, 장점. 책임 정치고요. 자. 책임 정치. 설명하실게요. 왜 책임 정치가 가능해요? 왜? 간단하게 그게 총리나 수상은 언제든 잘릴 수 있다. 맞아 아니야? 잘릴 수 있어요. 내가 부심이 당하면. 맞아? 마찬가지로 자 아까 연립내각일 경우 뭐 할 수도 있다? 의회에서 할 수도 있다. 맞아? 그러니까 간단해.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자민당에 아베라는 사람이 아베의 개인 잘못으로 지지율이 떨어질 수도 있어. 맞아? 또는 자민당 자체가 매번 공약 자체를 사람들이 안 좋아할 수도 있어. 맞아? 그러면 4년 뒤 선거에서 어떻게 돼? 4년 뒤 선거에서 이거 두 개를 한 방에 바뀔 수도 있어. 맞아 아니야? 맞죠? 그러면 그 어떤 정치적 책임에 의한 걸 물을 수 있는 거 맞아 아니야? 맞죠? 이해했어? 그러면 다시 책임 정치가 아니야. 그럼 뭐라고? 의원 내각제 뭐라고? 장점이지. 맞아요. 그럼 마찬가지. 자, 전국 대립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다. 자, 대립에 대한 신속 해결. 무슨 소리야? 간단하게 만들, 예를 들면, 북한이 미사일을 썼어. 일본이 재무장을 해야 돼. 그러니까 헌법 바꾼대. 만약에. 그러면, 법률안을 뭐 한다? 퇴출한다. 통과시킨다. 끝. 맞아? 이런 게 가능하다고. 또는 뭐야? 아까 열린내각이기 때문에 여당인 A당과 B당 얘 대립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어? 뭐 해버린다? 우리 해산시켜버리면 돼. 선거 다시 하면 돼. 맞아? 빨리빨리 정치를 할 수 있어. 이해했니? 이게 장점이야. 대신 단점은 뭐가 되는 거니? 자, 전국 불안정. 이때 보통은 이렇게 돼. 소수 정당의 난립이 있을 경우 또는 아까 말했던 다수당이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 오케이? 이때 전국 불안정 간단하게 말하자 한 나라의 리더가 막 계속 바뀌어 그러면 간단하게 국가 내부에서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했던 정책이 계속 바뀐다는 얘기지. 혼란이 있을 수 있겠지. 마찬가지로 일본이라는 나라랑 같이 외교를 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도 아베랑 지금 우리가 무슨 조약을 진행 중인데 갑자기 아베가 배하로 바뀌었어. 신뢰할 수 있겠냐고. 그렇게 내각 부신임에 의해서 총리 수상이 한 3년 안에 두 명이 바뀌어버린다? 그러면 국가 신뢰도가 떨어져요. 이해했어?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자, 다음에 다수당의 복정과 횡포. 다수당의 횡포. 간단해. 이 다수당으로 내각과 의회를 전부 다 구성하고 있을 경우에 나머지 정당들이 이 정당을 제어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제어 못해요. 이해했어?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 일본 같은 경우가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일본은 복수정당제가 아니라 양당제야. 당이 두 개밖에 없어. 그리고 자민당이라는 당이 거의 30년째 다수당이야. 그러니까 야당 혼자, 그 민주당이라고 하는 당 혼자서는 제어가 안 돼. 일본은 약간 그런 성격이야. 이해했어요? 약간 그런 상황이 있어. 자, 여기까지 하나. 그리고 이걸로 파생을 시키는 학교도 있기는 해. 책임정치가 가능하다. 대신 뭐는 안 된다. 안정적인 국정수행은 힘들어요. 왜? 총리나라고 한 나라의 어떤 정책을 1, 2년 안에 효과가 나타나나? 아닐 수도 있거든. 맞지? 밀어붙여야 할 수도 있거든. 국민들이 원하지 않지만 국가에 필요한 정책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근데 그런 걸 밀어붙일 수 있다 없다? 못해요 얘는. 뭐 100년 대계 있단 건 없어요. 이거에 대한 장점이 얘인 거예요. 대통령은 대통령의 칸이 부족한 여기다 하자. 대통령의 임기와 권한은 뭘로? 법으로. 헌법으로 보장돼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소신정치가 가능한 거지. 이해서? 자, 이게 정책 안정성이라고 하거든? 안전성. 안정성이다. 오케이? 장점이 되겠지. 맞아요. 다음. 자.
거기 지금 대통령 문제 상점 국정 수행의 안정성과 정책의 지속성. 국정 수행의 안정성과 정책의 지속성. 그게 이거예요. 맞지? 안정성과 지속성. 다음, 의회 다수파의 횡포 견제. 의회 다수당. 다수당을 견제할 수 있다. 이게 여당이라고 할지라도 뭐라고? 여당. 대통령 선출에 성공한 정당. 여당이라고 할지라도 대통령이랑 여당이 대립하는 경우 있다 없다? 있어요. 있어요.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으로 치자.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 선출을 성공했어. 문재인. 여기까지 맞지? 문재인은 행정부수장이야. 맞아? 그리고 지금 현재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지. 근데 더민주는 다음 선거, 다음 대선에서 이겨야 돼, 또. 맞아? 그럼 다음 대선 후보로 그 당시 정당 대표였던 이낙연이 있었다고 쳐. 오케이? 이낙연이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될 일과 문재인이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일치하겠니, 불일치하겠니? 불일치할 수 있지. 문재인이 밀어붙여야 되는 정책 A라는 정책이 있다고 치자고. 근데 이 정책이 지금 당장 더민주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정책이야. 그럴 당연히 이낙연이 이걸 좋아하겠니, 싫어하겠니? 싫어하겠지. 이런 상황도 올 수 있다는 거야. 이해했어? 이런 상황 왔을 때 이 다수당을 뭐 할 수 있어? 견제할 수 있지. 뭘 통해서? 의회가 하는 일이 결과적으로 뭐니? 법률안을 만드는 거잖아. 그거 뭐 하면 되니? 거부하면 되잖아. 이해했어? 그럼 이런 상황도 올 수 있어. 여당은 소수정당이고 소수여당이고 의회 약 40석밖에 못 가지고 있어 만약에. 근데 여당이야. 그게 옛날에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아 잠깐만. 열린우리당이었구나. 여당이란 정당이었어. 이름 몰라도 돼. 그리고 대통령이 노무현이었어. 그리고 야당이 다수당이었어. 그게 한나라당이라는 곳이야. 아 새누리인가? 자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얘네들이 폭주하면 노무현이 뭐 하는 건데? 법률을 거부권 행사하는 데. 결론 다수당의 견제 가능하다. 이거야. 오케이? 대신 이게 오래되면 어떻게 되겠니? 1번. 대립이 커지면 국정이 완전히 마비됩니다. 뭐라고? 대립이 커지면 국정이 마비된다. 저거요. 야당이 법을 만들면 노무현이 거부해버린다. 노무현 정책을 만들면 야당이 법안은 통과 안 시킨다. 이해했어? 그 끝이 어디였다? 탄핵 안상정이었다. 국정 마비됐잖아. 맞아? 그 마찬가지 2번. 대한민국은 어쨌든 간에 대통령의 권한이 어떻게 돼? 너무 크지? 대통령제 국가의 가장 단점이 뭐야? 행정국가라잖아.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크다. 맞아? 그럼 뭐가 될 수 있다? 독재가 오래될 수 있다. 대통령의 힘이 너무 커서 독재가 우려될 수 있다. 맞아? 자, 그럼 여기서 보자. 단점, 독재 출현 가능성. 맞지? 다음, 여수야대 상황의 대통령과 의회의 대립. 을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 그러면 대통령제 국가의 대표적인 나라는 어디다? 어디다? 미국이다. 어디라고요? 미국이에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내가 생각한 다른 경우에서라도 더 공부해야 된다고 그랬지. 대통령, 자,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기반으로 의원 내각제 요소를 도입한 나라다. 이렇게 돼 있잖아. 맞아? 그 요소 중 첫 번째 요소가 뭐였던가? 국무총리 제도. 원래 미국은 국무부 장관이 있지 국무총리는 없어. 맞아? 국무총리를 왜 뽑은 거였지? 국무총리? 국회 내에서 행정부를 대변할 수 있는 자. 다시 국회와 행정부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 왜? 대통령제에서 너무 분리가 돼 있어서 이게 안 되니까. 신속행결이 안 되니까. 이 장치를 위해서. 이해했어요? 마찬가지? 자, 우리나라는, 야, 대통령제는 의원이 장관검증 안 돼. 우리나라는 의원이 장관검증 돼. 그러면, 내각제도 요소. 맞아? 우리나라는 법률안 지침권 있어 없어? 있어. 맞아?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국회에 가서 발언할 수 있어. 이런 것들. 그러면 우리나라의 의원 내각제도 요소가 아닌 것을 골라라. 이것도 시험 문제. 맞아? 요렇게 될 거야? 넘어가 봐. 우리나라
헌법. 자, 의원내각제 성격이 일부 가미된 대통령제.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제헌헌법이에요. 제헌헌법, 거기다가 48년이라고 쓰시면 돼요. 다음, 3차 개헌. 4.19 혁명을 계기로 의원내각제 정부형태. 여기서 미리 말은 할게요. 1차 개헌이 발칙개헌이고요. 2차 개헌이 사사오 개헌이에요. 다음에 3차 개헌이 장면 정권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에 왜 갑자기 5차 개헌에 5.1 군사 정권이 나오냐면요. 4차 개헌을 내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야. 3.15 부정선거 색출 관련된 이었거든. 자, 다음에 어쨌든 5차 개헌은 대통령 직선제. 5차 개헌은 대통령 직선제. 그리고 원래 이게 근데 대통령 직선제가 아니라 대통령 중심제일 텐데. 두 가지가 다 될 거야. 왜냐면 3차 개헌 의원내각제 정부 형태에서 윤보선 대통령을요 간접선거로 뽑았거든요. 국회에서. 다음 7차 개헌 대통령이 입법과 사법부 위에 군림하는 유신헌법, 유신체제. 그럼 중간에 이제 6차 개헌이 뭐였던 거지? 6차 개헌은 삼성개헌이에요. 박정희 정권에서 삼성개헌이 69년에 6차 개헌으로 있었고요. 다음 7차 개헌이 72년 유신체제고요. 다음 8차 개헌이 전두환 대통령이 11대에서 12대 대통령 될 때, 11대 대통령 간선제로 되고 나서 12대 다시 넘어갈 때, 그때 7년 단임제 개헌이거든. 그리고 대통령 간선제예요. 대통령 간선제. 다음 9차 개헌이 현재의 헌법이에요. 현행 헌법이 9차 개헌이에요. 대통령 직선제 수립, 5년 단임제. 다음 학교에서 우리나라 정부 형태 변화 그 교과서랑 프린트 중에 우리나라 헌법 개헌 과정이 나온다면 이거 그대로 외우시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나랑 한국사 했던 사람들이 이거 틀리면 맞아 죽어야 되고요. 맞지? 다음 우리나라 정부 형태 대통령제 기반 의원내각제 요소. 다음 대통령제 요소는요 직접 선거로 선출. 다음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의 지위를 동시에 지닌다. 너무 기본적인 거고요. 자, 국회와 대통령은 독립적 조직 및 운영. 그래서 국회는 행정부를 불신임할 수 없어요.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없죠. 다음 대통령의 법률화 거부권. 다음 국회의 각종 동의권 및 탄핵소추권 행사. 다 대통령제 요소가 맞아.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는 건 의원내각제 요소를 별표 치세요. 이건 무조건 시험 문제니까요.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의 존재. 다음 국무회의 시행. 국무회의도 의원내각제 요소를 보는 거야 지금. 다음 행정부의 법률한 제출권 인정. 아까 얘기했고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가능. 국무위원 겸직 가능. 다음 국회가 대통령에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가 가능함. 해임 건의 이게 뭐야? 불신임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다음 대통령이 임시국회 소집 요구할 수 있음. 다음 여기 국회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및 의사표시권. 국회 출석 및 의사표시권 있고 국무총리 임명 시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이런 내용들은 다 의원내각제적 요소인데 암기하셔야 해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하나씩 할게요. 자, 자료를 암기하기 1번은 보셔야 돼요. 로크는, 자, 홉스 로크, 룩소에서 로크잖아. 로크는 기본적으로 몇 권 분립이라고 했지? 2권 분립이라고 했거든. 맞아요? 이권 분립론. 그럼 로크의 이권 분립론이 어디에 영향을 끼쳤어? 내가 입헌군 주제에 영향을 끼쳤다고 했죠. 그리고 보통 입헌군 주제 국가는 여기 있는 두 개의 형태 중 무슨 형태로 간다고 그랬지? 의원내각제 형태로 간다고 그랬지. 맞아요? 그러면 로크는 의원내각제. 맞지? 다음. 우리가 배운 세 명의 사회계약서 외에 한 명이 더 있다고 그랬어. 그 한 명이 누구라고 그랬지? 몽테스키웨라고 그랬거든?
맞니? 몽테스키에는 몇 권 분립을 했지? 3권 분립을 했거든? 몽테스키에의 3권 분립은 누구한테 영향을 끼쳤다고 그랬지? 미국 독립선언서에 영향을 끼쳤거든? 그러면 미국은 무슨 형태지? 대통령제 형태잖아. 맞아? 그래서 니는 대통령제. 그러면 여기서 2번은 지금 해봐요. 갑국은 뭐지? 갑국은 의원내각제가 되는 거 맞아요? 을국은요? 대통령제가 될 수 있는 거 맞아요? 자, 이거 구분 못할 것 같으면 계속 읽어봐요. 읽어보고 앞에 거 필기랑 잘 봐요. 구분해봐요. 그리고 3번 문제가 너무 쉬우면서도 중요한 거. 3번이랑 4번부터는 한번 해보세요.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3번이랑 4번은 지금 해보세요. 자, 3번은 너무 쉽다. 문제에 이미 뭐가 나왔어요? 국민이 선거로 입법부와 행정부를 각각 선출하는 정부 형태라고 했잖아요. 맞아? 그러면 그냥 갑국은 무슨 국가예요? 여기 이 나라는 갑국은 무슨 국가예요? 대통령제 국가네요. 맞아? 대통령제 국가인데, 자, 티대 의회의 선거 결과이다. 자, 여기서 단이 먼저 나왔네. 단 그거부터 봐야 되겠네. 맞아? T대와 T1대 모두 행정부 수반은 A당이다. 맞아? 그리고 지금 A당은 지지율 30%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선출했잖아. 그래서 다수당이 아니지만 A당이 T대의회 여당이고 T1대에는 다수 의석을 이미 차지했네. 과반수 의석 차지했네. A당은 다수당이자 여당이 돼. 맞아요? 맞아? 이건 다시 T1대 대 A당이고. 맞아? 그럼 여기서 반대로 물어볼게. 자, 이 국가가, 각 국가가 만약에 의원내각제 국가였다면, 의원내각제 국가였다면, T대 의회에서 여당은 어디여야 돼요? T대에서? 어디여야 돼? B당이어야 되는 거 맞지?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하니까. 맞아? 근데, 자, T1대에서는 A당으로 바뀌는 거겠지. 맞아?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이거 다시 한번 연습하는 게 이제 4번이 되는 거거든. 4번은 좀 이제 눈 돌아가는 거거든. 이해했어요? 여기서 그림만 보고, 자, 그림만 보고, 이미 이건 뭐예요? 이미 이건 뭐예요? 이거 둘 중에 뭐냐고. 대통령이야, 의원내각이야. 어려워? 돌아버리겠네? 야! 나 이거 대답 못하겠다. 말 좀 들어. 못하겠어? 잘 봐! 여기는 선거 올 뻔한다고? 두 번! 여기 선거 올 뻔한다고? 한 번에서 구성한 데잖아. 맞아? 지금 그 그림이 A 그림이야? B 그림이야? 에? 선거 두 번 했어. 한 번 하고 구성을 했어. 한 번 하고 구성했잖아 지금. 맞아? 그럼 왼쪽이 오른쪽이야. 오른쪽이잖아. 그럼 뭐야? 의원대학제 국가잖아. 이제 이해했어? 아직도 이해 안 됐어? 된 거 맞아? 안 한 거야? 너무 못한 거야? 이제 할 수 있어? 너 내일 물어봐. 아니 내일 내가 너 전화해서 물어본다? 선거 한 번 하면 뭐라고? 대답해 빨리. 선거 한 번만 뭐야? 의원내각제. 자, 선거 두 번 하면. 지금 얘는 선거 한 번 두 번. 얘는 뭐야? 의원내각제. 그러면, 여기서 하나씩 가자. T대. T대에서 지금 여기 국회 총의석이 몇 개야? 100개네? 100개 중에서 지금 반수를 넘어섰어. 51석 이상을 먹은 정당이 있어, 없어? 있네? 정당 이름 뭐야?
A당이네? 그러면 A당이 TVN을 혼자 다 헤쳐먹을 수 있네? 맞아? 여당인데? 근데 T1대는? T1대는 다수당이 있다 없다? 없다. 다수당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한다? 열린내각으로 구성한댔잖아. 맞아? 근데 지금 40몇 석이야? 3석이지? 맞아? 그러면 A당이 2당이랑 연립할 수 있니 없니? 없죠? D당이랑 연립할 수 없죠? 근데 C당이랑 연립할 수 있죠? B당이랑 연립할 수 있긴 있죠? 근데 봐봐, A당이 B당이랑 연립을 하겠니? 안 하겠죠? 왜 안 하겠지? 힘이 너무 비등비등하잖아. 맞아? 그럼 완전한 경쟁 상대인데 굳이 연립내각을 할 필요가 없지. 그럼 보통 누굴 끌어들이는 게 낫다? 시당을 하는 게 낫겠지. 맞아요? 지금 그런 얘기지. 그래서 거기 지금 원내 제1당인 A당, 여당인 B당 혹은 C당과 정치적으로 연합하여 연립내각을 구성할 수 있다 라고 나오죠. 근데 이건 멘트가 조금 잘못된 게, 원내 제1당인 A당이 여당인 B당? 이건 말이 잘못됐죠. 여당은 야당이겠죠. 야당인 B당이나 혹 C당 이래야지. 자, 일단 여기까지 가시고 6번 그림을 같이 보세요. 프랑스 이원집 정부제, 아까 말했던 네 번째 경우였어요. 오케이? 이원집 정부제라는 게 있고 이원 정부제라고도 하는데, 자, AB에 들어갈 용어 하나씩 봅시다. 지금 대통령도 선거했고 의회도 선거를 했지. 근데 대통령이 의회를 뭐 할 수 있다고? 해산할 수 있다고. 대통령제 국가인데 해산할 수 있대요. 맞아? 다음, 의회는 총리와 장관들에 대해서 불신임을 할 수 있고, 총리는 총리 장관들은 의회에 대해서 책임도 가지고. 서로 꼬리가 꼬리를 물어버렸지, 지금. 맞아? 이건, 자, 대통령제하고요, 의원내각제가 완전히 혼합된 경우예요. 이해했어요? 우리나라는 요소 일부를 도입한 거고, 얘는 완전 두 개를 섞어버린 거고. 오케이? 자, 그래서 A와 B가 혼합된, 그러니까 대통령제와 의원당제가 혼합된 형태.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에 선출되고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의회 해산권도 가지고 있다. 평상시에 대통령이 외교 및 국방을 담당하고 총리는 내정에 관한 행정권을 행사하지만 비상시에는 대통령이 모든 행정권을 가진다. 그러니까 총리도 가지고 대통령도 가지고,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섞여있지. 맞아? 이걸 뭐라고 그러냐고? 이원정부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라고 해요. 오케이? 우리나라는 또 다른 개념이야. 알겠지? 제일 중요한 건 대통령이 뭘 가진다? 의회 해산권을 가진다. 알겠지?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 나머지 치료가 세우세요. 그리고 다음 주 이제 2-2로 넘어가면 국회, 정부, 사법부까지 연결되는데, 국회하고 정부로, 행정부가 조금 물릴 거고요. 마지막 타임에, 내가 보통 이론 수업을 5회차까지 간다고 했었거든? 다섯 번째 타임에 이제, 맨 마지막 이론을 가는데, 이쯤이면 시험 범위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보통 시험 범위는 1차 범위가 오늘 한 대까지. 그러면 1차 시험 범위는 3번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2차 시험 범위는 국회까지. 그럼 다음 주에 끝나야 돼요. 그 다음에 3차 시험 범위가 사법부까지. 그럼 2-2까지, 끝까지예요. 그리고 얘네가 지금까지 2-2까지 다 했고, 대부분 학교는 2-2 국회까지만 했고, 그리고 시험 보면 제일 좋은 학교들이 지금 한 대까지예요.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오케이? 다음 왜 니네들은 나한테 수행평가 있는지 뭐 말도 안 해주고, 수행평가 뭐 물어보는 것도 없고, 알아서 해, 그러면. 아니, 말해도 돼요. 어? 아니, 말해도 돼요. 말.